난 세상에서 부캐 만드는 게 제일 싫어. 남 좋은 일만 시키고. 난 이게 뭐야. 야, 걱정하지 마. 네 부캐는 이 오빠가 만들어줄게. 동식이랑 둘이 결혼하면. 이게 뭔 소리야? 누가 저랑 결혼한대? 야, 너 그때 민도네 집에서 술 먹을 때 네가 민도 데리고 산다고 했잖아. 내가 산증인이다, 인마. 야, 그건 술자리 접대 멘트지. 이게 앞날에 창창한 청년을 어디다 갖다 대. 얘랑 나랑 결혼하면 9시 뉴스에 나. 남자끼리 결혼했다고. 너 우리 집 김장 담글 때 같이 확 담궈버린다. 너희들 틈만 나면 나 놀리는 재미로 살지? 어? 그래, 생활의 활력소다. 치. 아, 맞다. 그건 그렇고 너희들 오늘 우리 집에 가자. 너희 집에? 어, 우리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시네. 이야, 역시 우리 어머니 센스 만점이시라니까. 네 생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초대를 하셔? 그러게다. 너희가 뭐가 이뻐서 그러시는진 나도 모르겠다만 어쨌든 올려먹고 말려만 말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. 당연히 가야지. 그 말이라고 하냐? 아, 신난다. 그럴 줄 알았다. 야, 뭐 먹고 싶냐? 아, 야, 나 잡채. 나는 동식이 어머니가 해주신 것 중에서 잡채가 제일 맛있더라. 너 동식이 어머니가 해주신 잡채 못 먹어봤지? 진짜 끝내준다. 난 다 좋아. 지금 당장 가고 싶다. 지금, 가자. 지금 가면 안 돼? 응? 그것들이 지금 당장 꽃바구니 다섯 개씩 만든다, 실시! 어디 나가니? 예, 저 유 앞에서 은우 씨 좀 잠깐 만나려고요. 어, 그래. 머리도 좀 챙겨 먹고 나가지? 아, 아니에요. 나가서 먹어도 돼요. 근데 뭐,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? 어, 이제 동식이 친구 민도하고 강주 온다고 그래서 음식 좀 만드느라고. 아, 아 그러고 보니까 민도 본 지도 꽤 됐네요. 같은 동네 사는데 뭐 이제 자주 놀러 오라고 그럴 거야. 그러세요. 그래, 어서 나가봐라. 예, 다니겠습니다. 제법 솜씨가 좋다. 네. 일당은 좀 비싸도요. 조수는 고급을 써야 돼요. 아주머니 오늘 아주 잘하신 거예요. 까분다. 할머니 너 믿고 안 나오시나 보다. 아, 아까 하수미 손잡고 어디 나가시던데요. 잠깐 바람 쐬러 나가셨나 봐요. 노인정 가셨나 보다. 아주머니 사시는 거 보면 참 좋아요. 뭐가? 평범한 가정주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서요. 그래 보여? 먹어봐. 환상이에요. 이럴 때 다 배워둬. 여자는 뭐든지 다 배워둬야 돼. 네. 아주머니 음식 솜씨 저한테 다 전수해주세요. 열심히 배울게요. 어우야, 그 전 탄다. 아, 어떡해. 조수 잘리겠다. 어머니, 저희들 왔어요. 어머, 얘들 왔나 보다. 네. 어, 그래, 그래. 우와, 어머니, 이 많은 거 혼자 다 만드신 거예요? 반은 사야가 한 거야. 어서들 먹어, 배고프겠다. 어머니, 잘 먹겠습니다. 어, 그래. 네, 저도요, 어머니. 잡채야, 반갑다. 야야야, 흘리지 말고 먹어. 넌 밖에서 세는 바가지 안에서도 세냐? 야, 나 지금 바빠, 말 시키지 마. 아이고, 어렸을 때는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니 이젠 투닥거려도 보기가 좋으네. 그쵸. 저는 맨 처음에 보고 두 사람 사귀는 줄 알았어요. 너무 친해 보여서요. 뭐? 야,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. 내가? 얘랑? 왜 말도 안 돼. 계속 보다가 좋으면 사귀기도 하는 거지. 어머니, 제발요. 전 동식이랑 그냥 친구로만 남고 싶어요. 걱정하지 마시오, 어머니.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둘 밀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친구가 애인 되는 거, 이거 시간 문제거든요. 야, 너 입 닥쳐. 너 잡채를 입어 넣어. 아, 어머니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. 얘랑 나랑은 친구 이상은 될 수가 없는 사이예요. 같은 동석끼리 무슨 연인이에요. 야, 이씨. 둘이 보고 있으니까 좋아서 하는 소리지. 그러게요. 두 사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물론 언니가 백배 천배 아깝지만요. 재호 씨랑은 잘 돼가요? 잘 되고 말까 할까 그런 거 없어요. 민도도 아나 보네? 그럼요. 사야 데이트하는 거 우리들한테 들킨 게 몇 번인데요. 아마 동식이보다 사야가 먼저 결혼할지도 몰라요. 그 정도야? 아마 그 정도 이상일걸요? 그런 거 아니에요. 자주 본다고 결혼하면 두 분도 예전에 결혼했어야죠. 맞다! 너랑 실장도 같이 가는 거 보면 남자들끼리 가는 거 같더라. 뭐라고요? 아니, 본대로 말한 건데 뭐.
야, 그럼 여기서 동민이랑 너랑 둘 있어? 좀 뒤졌겠다. 너 진짜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내가 왜 독립해? 하려면 동민이 그 자식이 해야지. 야, 이강지 어디 갔어? 몰라? 응, 사야방에서 둘이 오락하는 거 같은데? 뭐? 야, 너 진짜 오락 잘한다. 타고났네, 타고났어. 내가 안 해서 그렇지. 한번 배우면 진짜 잘해요. 야, 이강지 너 여기서 뭐해? 야, 사야에 게임 진짜 잘해. 내가 가르치면서 하고 있는데 완전 청출어랍니다. 야, 나와. 과일 먹어. 얘가 남의 방에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야? 너 매너도 없냐? 아, 잠깐만. 이 편만 끝나고. 나 지금 배불러서 과일 먹어. 야, 너 진짜 잘한다. 야, 하이파이브. 야, 나도 한판 하자. 나도 잘해. 아, 강주 오빠 끝내고 해요. 순서 기다려요. 뭐 오빠? 야,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더 재밌는 게임 뽑아 볼게. 이거보다 100배는 재밌어. 오빠 자주 오세요? 몰라. Of course. 아이씨. 야, 너 해라. 아싸, 내 차례. 기대하지라, 넌 이제 죽었어. 과일이나 먹으러 가야겠다. 어머니,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저도요, 너무 배불러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. 자주 와라. 너는 저 같은 동네니까 더 자주 오고 우리 동식이랑도 더 친하게 지내고. 네, 어머니 불러만 주세요. 이거 부르면 오기나 하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언니 오빠 잘 가세요. 자주 놀러 오세요. 잘 있어. 안녕. 가. 오빠라는 말이 술술 나온다 너. 저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. 솔직히 아저씨보다는 강지 오빠가 훨씬 젊어 보이잖아요. 웃기시네. 야, 나랑 강지랑 어디 나가면 나보고 강지 동생이냐 그래. 내 페이스가 그 정도야. 야, 이 탄력 보여? 쟤는 주름밖에 안 보이는데요? 야, 너 실루아!